바꿨어요? 자, 봅시다. 오케이. 자, 72번, 73, 80번 다 똑같죠? 이거 뭐야? 주어가 feelings고 possibilities가 아니죠? 뭐야? 감정을 표현하는 것, 얘 전체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러니까 아가 아니죠. 그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0번도 여기도 others가 주어가 아니라 자, 대절, 주어가 동사라는 것은 이 전체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단수 취급이니까 얘도 2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82, 85 똑같은 개념인데 자, 82번 진호, 어디가 틀린 것 같은데? 윅! 자, 이거 봐, 이거 봐.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자, 82번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봐. 우리 해석했던 거잖아. 자, 네안데르탈인이 언제 멸종했는 진은 이거잖아요. 자, 뭐뭐하는 진에 그럼 뭐 묻는 거야? 뭐? 뭐뭐하는 지? 웬 있고? 그럼 의주동이 아니에요? 의주동? 그치? 자, 의야 주어고 동사인데 얘 왜 있어? 자, 얘가 있는 거는 얘를 빼면 여기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되죠. 네안데르탈인은 언제 멸종했니잖아. 그치? 일반 동사니까 앞에다 두나 더즈나 디드 써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를 지우고 어떻게 해야 돼? 고우가 아니라 went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게 의주동이니까. 이렇게 문제 나와요. 자, 우리 친구들 아는 게 선생님 복습 문제라고 내는 건 어법이나 구문을 학교 시험에서 어법이나 서술형으로 나오는 것들 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고민해 보세요. 자, 85번도 뭐야?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자, 뭐뭐에 있어서 너가 너의 목적을 너의 목적을 왜 달성하길 원하는 지잖아. 그치? 그러면 의주동 생각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의, 주동인데 두가 있네요. 그죠? 얘는 Why do you want? 하면 여기 퀘스천 마크 붙여야 돼. 의문문이잖아. 간접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두니까 얘만 지우면 되죠? 됐어? 자, 틀릴 수 있지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자, 선생님이 구멍 뚫어준 건 버리지 말고 꽂아놔. 그리고 다음에 또 보고 하세요.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많이 보는 사람이.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 그리고 틀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뭘 틀렸는지를 나중에 계속 보고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그거 시험 볼 때 학교 이제 학교 내신 시험 볼 때 우리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 보겠죠. 그치? 학교 들어가서 한 2개월 정도 공부하고 진도 나가고 시험 보는 거야. 자, 근데 그 첫 시험에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알겠어? 너희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돼요. 그 점수가 거의 끝까지 갈 수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그때 1등급 맞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알겠어?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그 안에 3등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처음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봐야, 그지? 아, 어떻게 하면 점수가 이 정도 나오는 걸 알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이 방학 때 선생님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지?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점수가 올랐어. 등급도 오르고. 그러면 그 첫 번째 때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아? 아, 그때 왜 내가 그때부터 안 했을까? 이러면서. 알겠어? 그러니까 이번 지금은 솔직히 지금 선생님 숙제 많은 거 아니에요. 많아요? 숙제 많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건 여러 번 반복해. 그냥 숙제 한번 끝나지 말고 자, 숙제할 때 해석할 때는 뭐 하고 고민하라고 그랬어. 고민. 그지? 완벽하게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요 복습 시험 할 때는 틀려도 상관없어. 이것도 자기가 틀린 거 나중에 체크 잘 놓고 복습 다시 하면 돼요. 스스로가.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돼. 이런 문법이나 이런 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돼요. 알겠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해석하는 거 열심히. 그리고 이번에 해석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저번에 지적했던 거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막 노력한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또 소주를 한 병 먹었어요.
좋아서 그렇죠? 네. 조금 더 해줘 선생님 원하는 거. 자 볼게요. 여기도 이제 해석을 해봐. 어느 친구들이 당신을 선택할지 이걸 보고 아 이거 의주동이네 이걸 알아야 돼. 알겠어?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더 있네. 어느 친구. 자 what이나 which는 뭐라고 그랬어? 뒤에 명사가 오면 그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어. what color 그죠? 어느 색 무슨 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의 먼저 표시해보세요. 의. 자 which 뭐야 friends죠 그제? 이거 써줘야죠. 어느 친구. 이게 의지. 여기까지가 의지. 주어 뭐예요? you. 동사 선택하다. choose 해줘야 되겠죠. 그제? 자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 다음에 동사는 뭐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써줬죠? Have a major influence on. Have a influence on이 수거라고 했어.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네. 자 얘도 의주동 명사절이니까 have 써주면 안 되죠? 뭐 써줘야 돼? has. 그지? 단수 취급이니까. 이거 실수한 친구들. 오케이? 있으면. Have a influence on your life 해주면 되겠죠. 그지? 다른 거 맞았어도 이런 거 틀리면은 그럼 이런 거 틀리면 틀리는 거야. 그지? 자기가 뭐를 캐치를 못하는지를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1번. 자, 101번 이제 자, 해석도 해석이지만 여긴 아예 조건을 줬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해라. 그럼 요거에 맞춰줘야 돼. 그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 사용하다. 그리고 해석을 읽어요. 과도한 패스프가 비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네요. 그죠? 주어가 동사라는 것. 그럼 뭐 떠올려야 돼? 대절을 떠올려야 돼. 그지? 대절. 접속사 대절. 자, 근데 가주어 진주어니까 가주어 먼저 써줘야 되네. 자, it is no wonder. 놀랄 일이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주어 써줬으니까 여기 대절, 대. 주어 동사 써주면 되잖아. 뭐? 자, 많은 패스트푸드가 그죠? 투머치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가 자, 뭐를 야기할 수 있다 contribute to 뭐뭐를 야기하다 뭐뭐의 원인이 되다 그러니까 can contribute to obesity 됐어요? 자, 이게 원칙이고 우리가 배웠던 거. 자, 근데 선생님 여기서 캔을 하나 지우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알겠어? 자, 캔이 없, 아, 캔을 지웠어. 그러면은 아, 요거를 보고 다른 표현으로도 할 수 있어. 가주어, 진주어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거를 바꿔볼게요, 선생님. To contribute. 그죠? 그러면 가주어, 투부정사가 진주어 구문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패스트푸드가 안에 들어가야 되네. 그럼 어떻게 돼요? 패스트푸드가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뭐 쓰지? For 그래. 그럼 for TMFF 써주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야. 이게 학교 선생님이 노리는 포인트야. 알겠어? 이렇게 써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바꿀게요. To contribute가 아니라 contributing으로 바꿨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써주면 돼요? 예연아, 예연이 졸리니까. 어떻게 써주면 돼요? 자, 이번엔 뭐야? 포인트를 뭘 잡아, 잡아야지. 동명사네.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 써주는 거예요? 소유격이나 목적격. 그러면 자, 이 단어를 TMF FF 그죠? 자, 요걸 그대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사물은 소유격을 잘 안 쓰지만 소유격으로 써도 되겠죠. 그지? 요런 것까지 해줘야 된다. 자, 중학교 내신은 중학교 시험은 우리 친구들이 뭐 백발백중 뭐 이런 거 있잖아. 문제 그 문제 많이 풀면 거기서 다 나와. 알겠어? 고등학교 거? 안 나와. 그거는 그냥 맛만 보는 거야. 그럼 그냥 문제는 맛만 봐. 왜 그런지 알아? 고등학교는 문제 하나하나가 그 내신 하나하나가 니네 대학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문제집에서 나왔다. 문제집도 별로 없어. 고등학교. 근데 어디 문제집이랑 똑같이 나왔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집을 어느 학원에서만 풀었다? 막 그런 얘기가 돌잖아? 그럼 그 선생님이 감사받아. 감사. 어디서? 교육청에서. 알겠어? 100점이 너무 많아도 변별력이 없다. 교육청에서 경고받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기가 낸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조건 같은 것도 잘 읽어야 되고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야. 요 변형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는 학원 수업만 잘 들으면 내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학교 수업도 잘 들어야 편하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내신 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너희들 필기 한 거 갖고 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필기를 봐요. 그리고 필기를 싹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우리 직본을 그 필기를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럼 그 중에 나와. 어쨌든 뭔가 하나는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학교 수업도 학교 선생님을 존중하면 더 좋겠지만 존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을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치? 필기 잘 해놓고 문제를 어쨌든 선생님들이 다 직접 내요. 어쩔 수 없이. 좋아서 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꼭 나중에 이제 내신 들어갈 때 하겠지만 이거 다 이해되지? 동명사로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적어볼게요. 우리 숙제한 거 리뷰해줄게.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은결아 은결이 선생님이 카톡으로 URL 하나 보냈거든? 유튜브? 내가 그거 저번 토요일날 빠진 거 수업 체크했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틀리는 거 뭐 이런 거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바쁘면 수업 숙제 못하고 좀 일찍 갈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 처음에 그랬지 초딩처럼 그래놓고 와 좋다 하지 말라고. 그죠? 자기가 수업 빠진 거 이런 거 꼭 챙겨야지. 이제 유튜브 이런 거 이용해서. 자, 볼게요. 그래서 잘했어. 자, 111번 보면. 아,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같이 안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여기 체크해, 선생님이 체크하거나 우리 설명 적어 놨는데, 그거 잘 모르겠으면 따로라도 꼭 질문해. 알겠지? 자, 111번 볼게요. 자, 111번도 우선, 그것은 추천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치? BPP가 보여야 돼요. 알지? 선생님하고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수동태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은 추천되는데 근데 그것이 뭔데? 자, 이거 가주어야. 그치? 진주어는 여기 있죠? 투부정사와 진주어죠. 왜 가주어, 진주어 배운 거니까. 그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거잖아. 저저번 시간에 배운 거잖아. 자, 그럼 뭐가 추천된대? 모든 파트에서 모든 부서에서 경험을 얻는 것이 추천된다야. 가주어니까 은는 이가로 해야 될 거야. 근데 의미상에 주어져 얘가 누가? 우리의 새로운 직원들이. 그치? 자, 여기를 해석을 잘 못한 친구들이 있고 여기를 을로 하니까 추천하다라고 해석한 친구들도 많단 말이야. 근데 이 구조를 알아야지. 가주어 진주. 이해돼요? 체크한 친구들. 자, 그 다음에 113번 한번 볼게요. 자, 113번은 우선 여기에 포인트는 요거를 살려주는 거를 선생님한테 알려줘야지. 아, 나 이거 보여요? 눈에 보여요?를 알려줘야지. 자,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 또는 of 목적어가 뭐라고?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어떻게 쓰게 돼요? 은는 이가. 그지? 어쨌든 너가 라는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야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라는 걸 선생님이 알지. 그지? 자, 그것은 현명하되 그것이 뭔데? 가주어, 진주어예요. 이것도 구조상으로는. 자, 너가 이메일 첨부 문서를 열지 않는 것이 현명한 거야. 어디로부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스로부터. 소스는 출처죠. 출처 아니면 원인이란 뜻도 있고. 자, 요거랑 앞반에서 요거랑 헷갈린 친구가 있는데 리소스는 뭐예요? 앞에 리가 붙으면 그래, 자원이란 뜻이지.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처럼. 그죠? 자, 그 다음에 어태치가 원래 붙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붙임이니까 첨부 문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알겠지?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16번도 봅시다. 116번 뭔지 모르지만 막 체크가 선생님께 많이 돼 있는 거 보니까 많이 틀렸어. 자, 우선 여기서 자, 이 메이킹 배운 거잖아 우리 저저번 시간에. 자, 메이킹 동명사 주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시켜야 돼? 사람들에게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은, 그치? 동명사 주어야. 자, 증가 할 수 있어요, 시킬 수 있어요. 가능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높일 수 있다, 그치? 자, 여기를 2로 해도 의미는 맞아. 알겠어? 의미는 맞지만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의미는 맞지만 구문으로는 틀린 거야. 알겠어?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죠. 시킬 수 있다. 자, 이런 어부를 우리가 동격의 어부라고 해요. 자, 근데 요거는 해석할 때 그냥 의로 하면 돼. 너희가 아는 거 뭐뭐 하는 것의 가능성 이렇게 하면 돼. 그냥 해석을 뭐 하는 것에, 자, 더 큰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 근데 누가? 그들이. 그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작은 부탁을 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뭐야? 처음에 100원만 빌려줘, 500원만 빌려주다.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10,000원 좀 빌려줄래? 하면 할 수 있다.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자동사랑 타동사랑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자, increase라는 단어를 찾으면 증가하다 라는 뜻도 있고 증가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위의 뜻은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타동사 구별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자동사 타동사 왜 자동사 뭐가 자동사고 뭐가 타동사야? 구별 기준이 뭐야? 목적어. 목적어, 그치? 목적어. 자, 목적어는 그러면 뭐예요? 뭐뭐 를을 붙여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위에가 자동사야 아래가 자동사야? 위에가 자동사죠? 가격이 증가하다, 그치? 얘는 뭐뭐를이 아니잖아. 근데 뭐뭐를 증가시키다 하니까 얘가 타동사. 한마디로 increase는 자동사의 뜻도 있고 타동사의 뜻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그치? 구조에 맞게는 의미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 틀린 친구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17번. 자, 117번은 원래 그 저기 뭐야 졸라 다 틀려야 되는데 맞은 친구들이 있어. 자, 다 틀려야 되는데 맞은 친구들이 있을 때 선생님이 의심스러워요. 뭐가? 어, 이 친구가 혹시 파파고를 돌렸나? 이런 친구 그치? 혹시 답안지를 봤나? 알겠어? 자, 선생님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치? 모르는 건 넘기면 돼. 그럼 선생님이 아, 이 친구가 이걸 모르는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 귀찮게 해석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잘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못하는 친구들도 뭘 모르는지 내가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자꾸 챙겨줘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리를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먼저 해볼까요? 자, 퓨어하고 리틀의 차이가 뭐야? 우선 퓨어하고 리틀, 이건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운 거잖아. 그래, 셀 수 있냐 없냐. 저 뭐가 셀 수 있는 거예요? 퓨어가 셀 수 있는 거고 얘가 셀 수 없는 거예요, 그치? 이런 건 고등학교 나오지도 않아, 유치해.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어퓨어하고 어리테리 이렇게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얘는 어가 안 달려있고 그냥 어가 달려있어. 자, 그래서 얘는 거의 없는 이야. 얘는 조금 있는 이야.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인 뉘앙스, 얘는 긍정적인 뉘앙스. 자, 이거 중학교 때 이것도 배웠을 거야. 자, 물컵으로 보통 선생님들 설명한단 말이야. 물컵에 물이 요만큼 있어. 선생님처럼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 어, 물이 조금 있네 라고 하고. 민재 같은 애는 씹으러 물이 거의 없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적, 긍정적인 뉘앙스. 자, 유치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 어? 어가 조금 달려있네. 기억해야 돼, 알겠지? 돼요? 자, 먼저 적어놔. 요 117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거기 리를 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친구들은 다 해석 틀린 거야. 우선은 그러니까 요거 해서 틀린 거야. 우선 적어놔. 책에다 적어놔도 돼요. 117번 책에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시켜야 돼요? 우선 자, likelihood는 가능성이야. 위에 chance랑 비슷한 뜻이에요. 가능성이 조금 있다야, 가능성이 거의 없다야. 그래, 안 붙었잖아. 그치? 가능성이 거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의 뉘앙스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미를. 자, 그거는 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likelihood에 지금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잖아. 안 붙었다는 건 얘 셀 수 없다는 거야. 왜? 복수가 아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리들이죠. 그치? 자, 가능성이 거의 없대. 자, 위에랑 똑같은 구조야. 이것도 동격이 of라고 해요. 해석은 의로 하면 돼. 뭐뭐의 가능성이 없다. 뭐의 가능성? Get in the scholarship. 자,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는 것의 가능성이, 받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누가? 내가. 그죠? 여기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됐어? 그 다음에 118번. 118번도 틀린 친구들이 많아. 왜 이렇게 급하게 했나? 급하게? 너무 빨리. 문제가 몇 개 없으니까 막 급하게 하고 집에 가고 싶어서. 자, 여기도 볼게요. 자, 이거 지워볼게. 왜 complaining인데 이거를 막 동사로 해석한 친구들이 많죠? 자, 구조를 봐봐. complaining about others야. 우한테 해봐, 우한테. 지희야. 그 자업실 가 있어. 형이 카톡 보냈는데. 자업실 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우한테 해석. 하나 모른다? complain. 불평하다. 다른 사람에 대해? 하다 하면 안 되지. 그치. 자, 지금 동명사가 주어잖아. 우리 배운 거잖아. 다른 사람의 주어. 다른 사람의 내 불평하는 것. 그래. 알겠어? 요거를 하다라고 하면은 동사가 또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죠? 자,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자, 그의 상황을 worse 더 나쁘게 만들 뿐이야. 그지? 돼요? 자, 근데 누가 불평하는 거야? 그래, 어퍼스트로페스의 의미상의 주어 피터가를 붙여주면 되잖아. 자, 피터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그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야. 자, 이것도 우리 배운 거잖아. 자, worse는 bad의 비교급이죠? 더 나쁜이잖아. 근데 해석은 뭐해? 그지? 더 나쁘게 만들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안 배우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적용해보는 연습 많이 하면 돼. 선생님 시키는 것만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3번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123번. 아,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같이 해주는 거 말고 개별적으로 해준 거 체크해준 거에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해. 그냥 선생님 보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자, 여기도 자 비인칭 주어였어. 자, 여기는 정말 시끄러워. 그러니까 자 동사 원형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문이에요? 동사 원형 명령문, 그지? 자, 말해. 어리를 louder 더 크게 말해. 근데 어리를 붙었네. 긍정적인 조금 더 크게 말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조금 더 크게 말해.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126번 진우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진우가 해석한 거 그대로 읽어봐. 126번 그래, 그들이 친구들과 가깝지 않은 거. 그지? 자, 근데 자, 왜 선생님 시켜버렸냐. 자, 대절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야. 그지? 내용은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 다예요. 자, 그냥 이거만 시켜봐. 그러면 they were close friends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진우. 그러니까 이거만 그냥 문장이야. 해석해봐. 그들은 그래 가까운 친구야 이거잖아. 근데 it seemed 대신 거기 써져 있잖아. 뭐뭐처럼 보이다. 근데 didn't네요. 그들은 가까운 친구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제 그러니까 꼼꼼하게 적용해보고. 자,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게 있어. 내가 해석을 하고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모르면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구조대로 제대로 한 거다라는 걸 모르면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고민을 해봐. 말이 잘 되나 안 되나.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하고 우선 잠깐 쉴 테니까 졸린 친구들은 자.
돌린 질문을 다 드려.